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일본 여성 작가 마리에 곤도의 세계적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같은 4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30대 중반의 이 작가는 한때 유행을 만들어내고 사라질 운명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강조한 것은 깔끔한 수납과 효율적인 정리였고, 이 소재는 일본에서 유독 관심이 많은 분야죠. 그런 그녀가 최근에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설레지 않으면 정리하라는 쇼를 진행 중입니다. 단정하게 입고 의뢰인 집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연을 듣는 그녀의 언행과 또 그 결과 때문에 의뢰인들은 나중에 크게 감동받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이 쇼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리의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갈구하는 어떤 바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것 말이죠. 바로 버림으로써 더욱 충실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상태입니다. 버림의 행복론의 저자 야마시다 히데코는 이걸 불교 원리 가운데 하나인 단사리로 표현했죠. 단사리. 끊고 버리고 떠나는 거죠. 이 작가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고, 곤도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정리하라고 했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불행하게 만드는데도 결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원탁의 기자들이 있는 날입니다. 보통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여론의 풍향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 민심 혹은 뭐 추석 민심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늘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야입니다. 이번 설 명절 최대 화두는 뭐 저도 차례상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원탁의 주제는 명절 이후에 경제 민심과 정책 방향으로 꼽아봤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민심도 좀 정리를 해드리죠. 이어서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이죠. 중국 화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 끝난 후에 팟빵과 KBS 콩,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 방송은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 방송이 전해지는 모든 채널, 뭐 문자, 콩, 페이스북, 팟빵 이런 쪽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당첨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막 시작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란 기자가 제일 여유가 있군요. 다른 분들은 고시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부지런히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군요. 자,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잘 쉬셨어요, 이대호 기자는? 예, 뭐 다행히 일도 하고요. 일도 출근도 하고요. 아, 예, 출근했어요? 설 연휴를 다 쉬진 못한 모양이군요. 예. 원탁은 설에 여러분들이 들은 경제 민심, 이걸 과연 정부나 경제팀은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주도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되더군요. 거기도 좀 관광객들이 조금 줄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지역 개발 사업들이 무산되면서 약간 흉흉하죠. 또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방문은 네. 많이 끊긴 건가요? 지금 많이 준 상태에서 회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1년에 그 조그만 섬에 1,500만 명이 들어갔으니까 뭐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오히려 문제였는데 조금 주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줄면서 수입도 줄면 안 되는데 그렇죠. 부가가치가 낮은 쪽은 조금 줄고 돈 많이 쓰는 분들이 오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참 그게 딜레마죠. 그렇죠. 환경과 경제의 딜레마. 예. 경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우리 저 고란 기자, 박연미 기자, 이대호 기자는. 저희는 네. 그 특별히 이제 이야기라기보다 네. 설 당일에 제가 아, 설 풍경이 참 달라졌구나 하고 예전하고. 1인 가구가 설을 세는 풍경이 아, 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다소 쓸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네.
저는 뭐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저희 남동생이 지난 연말에 결혼을 했어요. 방송에서 TMI. 거의 광고를 하셨잖아요. TMI. 네. TMI죠. TMI인데 다시 한번 그 불필요한 정보를 남발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새며느리가 들어오고 이제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제가 이제 시집에 갔다가 그 설 저녁에 저희 집에 갔었는데 근데 그 요 뭐 모든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다 같이 나가자 해서 볼링을 치고 저희 집이 저녁을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었거든요. 네. 그 설거지를 불어 만들지 말자 해서 그렇게 저녁을 했는데 모진 신호인은 아니시군요. 아니 저는 왜 이게 마땅히 의무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조금 귀엽기도 하고 안 돼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일단 할아버지 치킨에 갔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테이블에 혼자 온 분들이 앉아서 뭔가 이렇게 드시는데 혼자 온 그 트레이닝복 차림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연세 드신 중년 이상의 혼자 혹은 둘이 오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자리를 못 잡고 무슨 리아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에도 패스트푸드인데 주문하고 20분을 넘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저렴한 식사로 명절을 보내는 가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실질적으로 알게 됐고 여기에서 배달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연휴 기간 중인데 햄버거 한 개. 치킨 한 개 이렇게 시켜서 명절을 말 그대로 때우는 집들이 참 많구나 이걸 현장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체감 경기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머니 사정도 사정이지만 그렇게 설 연휴를 때우다 보면 체감 경기 나쁘다고 실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도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시댁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예. 그 지방에 있는 그 시장에서 장난감 가게를 하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딸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장난감 선물을 그냥 다 갖고 오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시장 갔던 기억을 하면 네. 시장에 굉장히 사람이 많았거든요. 북적거리고. 설 연휴는 대목이니까. 네. 네. 그런데 시장에 네. 그게 뭐 지역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네.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어디 가셨는지 시장에는 별로 손님이 안 보였던 점 그 점이 조금 와 이게 온라인으로도 정말 주문하고 그렇죠. 전통 시장이 정말 쇠락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예 다 만들어진 음식들도 주문하니까 네. 뭐 어쨌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걸 이번 설 연휴에도 읽었는데 정치권에서는 보니까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명절 물가가 안정됐다. 뭐 물가가 크게 뛰진 않았으니까 소상공인 지원 대책 효과 봤다 이런 자평들을 했고 보수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외환 위기 이후의 취약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글쎄 뭐 현장에서 주로 통계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쓰시다가 그런 전통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들르면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이제? 일단 뭐 여야가 늘 그렇게 하는 말은 여당이니까 여당 말하는 거고 야당이니까 야당 말하는 거 뭐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물가 지수 자체가 안정돼 있는 건 맞죠. 네. 전년 동월비 뭐 1월도 상승률이 0.8% 불과했고 그렇죠. 전월비로 네. 오히려 0.1% 내렸고 설 성수품 15개 중에서 11개가 안정 혹은 하락이었더라고요. 물론 네. 오른 4개만 가지고 올랐다 힘들다 이렇게 또 기사를 또 쓸 수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안정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그 명절 분위기 때 경제 이야기하면은 다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급성 문제가 아니라 만성 문제잖아요. 만성 문제. 고용이고 네, 소비고 문제. 투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두근두근 긴장하고 당황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한숨이 이제 길어지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만성이다.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사실은 고질병에 가까운 거죠. 네. 만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삼 화제로 안 삼는 경우도 많긴 했는데 무슨 일자리 얘기하다 보면 조카들이 눈치를 슬슬 보는 게 굴똥이 자신들한테 튈까 봐서 너 취직했니 얘기 나오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눈치를 많이 보던데 자 그러면 어쨌든 제2기 경제팀이 이번 정부에서 출범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 김수현 정책실장인데 뭐 이전 팀은 적어도 트레이드 마크는 있었는데 논란의 정책들이었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두 번째 팀은 트레이드 마크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기를 이어받은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들 좀 해야 될까요? 뭐 주문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저는 네, 오히려
이제 일기 경제팀은 말하자면 농사로 빗대자면 파종을 했는데 하죠. 이제 적극적으로 경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 예. 추수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난 경제팀 혹은 지난해까지 이제 정부에 좀 아쉬웠던 점은 좀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말고 예. 왜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그렇죠. 했고요. 어려운 건 국민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옳거나 정의롭거나 선이라는 게 몰라서가 아니라 네.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떤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동의하게 만들려면 꾸준히 좀 지루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작업이 아이 그거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돼? 아니면 언제까지 설명해야 돼? 이게 좀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난해 굉장히 히트를 쳤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네. 지난해 맞죠? 예. 가수 아이유 씨가 주인공을 했던 그 드라마인데 여기에서 아이유가 조선가정의 소녀가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할머니가 중증에 병치를 하고 계신데도 어떤 복지제도나 어떤 국가 지원이 있는지 몰라서 그 제도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이 제도를 알고 있던 어떤 직장 상사가 가르쳐주고 나서야 그 제도권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의 정당성을 이렇게 강조라기보다는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2기 경제팀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임무가 아닐까. 경제정책도 그렇고 모든 네. 정책이라는 게 가장 이제 선행돼야 될 게 합의를 구축하는 과정이거든. 동의를 구축하는 컨센서스 빌딩인데 네. 분명히 일기는 그게 부족했다. 반론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가야죠. 그래도. 그럼요. 네. 근데 그 우리 저 박현미 기자는 경제 분야의 홍진영으로 불릴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드라마를 언제 보셨대요? 홍진영. 아 저는 꽂히는 게 있으면 잠을 안 자고 그걸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20편이다 그러면 이틀 동안 이제 다크서클 턱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제. 네. 그런 드라마 미리 좀 알려주시면 그 다음 날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부르지 않도록 할게요. 내용이 부실해질 것 같아서. 자, 뭘 주문하시겠어요, 저 네. 호란 기자는? 아니 뭐 지금 현재 약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랄까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지난해 보면 남북 문제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굉장히 많은 진전도 이뤄냈다고 본다면 네. 올해는 보다 뭐 흔히들 말하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당장 어제 1세대 벤처 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 7명을 불러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그 지난달에는 아마 대기업 총수 등 130여 명이 참가해서 각자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테이블 순서가 끝나는 발언 순서가 끝나는 시기였는데 이번엔 7명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것인 만큼 뭔가 더 심도 깊은 얘기 또 벤처 기업의 여기 우리가 혁신 성장으로 집중해야 될 분야의 어떤 대표들이 와서 필요한 걸 얘기했다라는 측면에서 있고요. 또 8일에는 시군 구 기초단체장과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죠. 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고 했는데 제가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저희 뭐 시댁도 지방이고 친정도 지방인데 정말 이 양극화가 몸소 체험이 되거든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고 또 저희 남편 대기업인데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이 양극화가 정말 확실히 드러나는 게 사실 대기업 다니면 별로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래요, 지금 같은 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걸 체감하기는 네, 어려워요. 체감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초단체장과 간담회가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별도로 청와대로 초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초대하는 건 처음인데요. 그렇지. 적대 정부 들어서 정말 이 밑바닥이 어떤 민심인지 최저임금 이렇게 그게 정말 논란이 되는 건지를 직접 듣는 거고 또 다음 주에 역시 이제 부산을 방문해서 뭐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것에 대해 뭐 한다는데 이렇게 뭔가 발 빠르게 그 경제에 신경 쓰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신호 자체가 전도사는 좀 낫다고 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 뭐 지역, 체감, 성과, 속도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지역 쪽이 어려운 걸 느끼고 계셨을 테고 아마 설 민심의 상당 부분도 그런 거라는 걸 이제 포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이제 기대 겸 혹은 이게 잘못되면 또 실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기업인들 불러 모아서 얘기를 많이 하고 밥값을 쓰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낼까 이런 게 궁금한데 이대호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좀 그런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어때요? 일단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곧 각계 그 부처에서의 정책 발굴로 이어지지만 예. 일단은 그 만남 자체가 상당한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의 방점을 어디에다 찍고 있다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예.
지난달에도 뭐 대기업 중소 벤처 기업인 뭐 잇따라서 만났죠. 그리고 그렇죠. 아까도 네. 이제 고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달 뭐 말쯤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만난다고 하는데 네. 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점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항상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뭐 카드 수수료율 인하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어차피 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였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 그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설명회도 이제 소비를 늘렸느냐 이 부분과 관련한 쟁점이 좀 있었죠. 근데 사실 이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2년간 급격히 진행됐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거는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렇겠죠. 거고 네. 부작용은 매우 단기간에 나타나는 정책이니까 중요한 건 아까 박현미 기자도 이제 정책 홍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솔직해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도 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련해서 우리도 토크를 했습니다만 예. 왜 예타 면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과도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좀 사실은 부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SOC 예산도 작년에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국회 그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늘어났던 것도 있고 그리고 예타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는 뭐 그 민통성 부근에도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것도 나왔고 그러면 정부가 단기간에는 역시 SOC 투자 없이는 경제의 성장을 좀 탄력을 모멘텀을 가져오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다른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조금 더 전이라든가. 솔직해질 필요가 네. 있다. 홍보나 자랑이 아니라 네. 그게 설득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또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고육지책으로 네. 왜냐하면 지역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이번 없다. 정부는 특히나 그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많이 했어요. 전 정부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대신 사과를 정말 많이 한 정부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왔던 그 1, 2년에 대한 평가, 솔직한 반성 이런 게 좀 없었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지적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저도 공감하고요. 그 고란 기자가 네. 얘기한 그 7인의 일기 벤처기업인들하고의 그 만남에서 저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만났다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밑줄 치고 봤던 부분이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네.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시장을 오히려 왜곡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52시간 제도 이런 것들이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일부 벤처가 느끼기에는 한참 커 나가야 할 때 말하자면 퇴근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또 내지는 잘해보자고 하는 거고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거지만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널리 깊이 두루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쟁점이 될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짚어보고 가죠. 하나는 이 노동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최저임금 개편 가운데서 뭐 탄력 근로시간 확대라든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 노동계가 일단 반발하고 있어서 이게 좀 쉽지 않고 상반기에는 이 노동 이슈들이 상당히 그 쟁점이 될 것 같죠.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경산호의 산하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여는데 네. 한국노총이 어쨌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여기까지는 좀 전향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의견 차이가 크거든요. 탄력근로제를 허용하는 시간을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다. 이게 노동계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론을 내서 이거 1년 적어도 반년까지는 늘려보자는 경영계하고 입장차가 워낙 커요. 근데 정부 스케줄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해보자는 건데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민주노총이 지금 경선후에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대의원 대회에서도 또다시 부결이 돼서 민주노총하고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그리고 민주노총 또한 어떻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소외되지 않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 그 고란 기자, 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라고 하는 게 20% 미만,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전체 노동계를 대표한다라는 목소리를 여기 참여하고 계신 건데요. 사실 그 노조가 조직됐다는 것 자체가 약간 더 그래도 그나마
뭔가 근로 조건이 더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대기업일 가능성이 네. 높고. 네. 사실 그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기업 노조의 그 약간 그 자기 노조 귀족주의, 이기주의 뭐 이런 부분을 네.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국민 여론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양보하는 자세를 일단 우리는 무조건 현재 갖고 있는 걸 뺏기면 안 돼. 그리고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무조건적인 피해 의식에서 조금 약간 한 발 더 벗어나서 이번에도 뭐 그런 일들 벌어졌을 때 제가 정말 너무 약간 굉장히 많이 실망했는데 실망했다고 해야 되나 네. 너무 한숨이 나왔던 게 그 네. 어떤 대기업 노조에서 내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비정규직을 이제 노조에 들어오느냐 마냐가고 투표를 네네. 붙여가지고 늘 쟁점이 되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부결됐죠. 예. 같이 노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노동하는 사람들끼리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조직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사회적 대타협 약간 느낌에서 노조 자체도 뭔가 이렇게 피해 의식만 가지지 말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서 그렇죠. 이제 고통을 분담할 각오를 좀 보여야 될 텐데 어쨌든 그게 상반기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해 막판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에 주력했고 이대호 기자가 얘기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신용카드 업계에 약간의 희생을 동반하고 이뤄내긴 했거든요. 그럼요. 민간 기업을 어떻게 보면 팔목을 꺾은 거죠. 예. 그런데 그만큼 이제 자영업 쪽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달 말에 만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될 텐데 어떤 추가 대책 같은 게 나올까요? 상가 임대료 같은 게 좀 그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강제로 인하할 수 있나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그거는 이제 네. 지난해 9월에 통과가 돼서 네. 10년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이제 오히려 기존 기득권을 보호하는 면이 있어서 문제 해결이 완전히 도움은 안 된다 이런 논란도 많고 그래서 저는 건물주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젠트리피케이션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지금 이태원 같은 데 보면 지금 그 공시율이 20%가 넘더군요. 선정부지로 올랐는데 그걸 메워줄 만하게 상권이 다 나가다 보니까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와 그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적당한 수준의 인상과 그다음에 적당한 수준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어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그 피해는 다시 건물주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걸릴 뿐이죠. 네. 건물주분들도 너무 이거는 아니 내 건물값 내가 올린다는데 왜 참견이야라고 하시지만 그 건물의 임대를 높이는데 기여했던 세입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게 체감상으로 제 주변에도 이제 건물주분들이 계시는데 그 1층에 도 그 빈 주변에 자리로 건물주가 있어요? 집안이 좋아요. 제가 없어서 그렇지 주변에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1층도 그냥 공실로 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임대료를 뭐 500만 원을 받았는데 누가 400만 원이면 들어오겠다 한다. 근데 그렇게 못 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죠. 500만 원에 받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또 가치 평가가 그렇죠. 낮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비워두면 비워뒀지. 비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그러잖아요. 1년 월세 중에서 그대로 내라. 500만 원 그대로 내라. 대신에 3개월 면제해줄게. 렌트프리라 그래서 면제를 네. 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경기가 나쁘고 소비가 이렇게 취약이면 임대료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올해 집중적으로 시장 기능이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숙제는 많은데 그래도 저는 그 박연미 기자에게 공감하겠습니다. 그 숙제 많은 걸 인정하고 또 그 숙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 힘들지만 견뎌야 되는 시기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좀 더 이제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국민들도 견뎌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 최악이 되는 상황을 피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주제는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를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9시 34분입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만희입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막 썼는데 설명을 좀 안 드렸죠.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원주민 구축 현상이라고 번역하는데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그게 더 어려운데. 더 어려워요? 네. 구축 쫓아낸다. 네. 아, 후배들이 도와주질 않네. 원주민 추방 현상.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네. 상가 임대료가 뛰면서 원래 그 상권을 일군 사람들이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이제 홍대
애를 일군 뭐 카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들이 대개 이제 상수동, 망원동 이런 데로 쫓겨나는 현상들이죠. 아, 박태준님,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방송의 가장 큰 문제, 미남 미녀들만 출연한다는 점입니다. 네. MC가 평균을 확 떨어뜨려 드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박태준님 혹시 누구 지인 아니세요? 아, 저희 집에서 보낸 것 같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게 되는데요. 박재부님, 네. 경제를 제대로 알려면 성공예감 들으라는 동료들 말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서로 추천해 주시고요. 그 저희 기자분들이, 후배 기자분들이 상당히 그 기사와 달리 여기 와서는 마음이 푸근해져서 속내를 많이 내비치면서 방송이 훨씬 더 솔직해지는 게 자평입니다. 왜 입을 다무세요? 자, 화해의 문제 얘기를 좀 하죠. 미중 무역 갈등의 상징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포스트 인터넷 시대 주도권을 누가 질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전 세계가 하세해서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에 대한 경계의 칼날을 벼르고 있는데, 화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누가 설명해 주시죠. 워낙 요즘 잘 나가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화웨이가 그 한국에서 만나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랬지. 과거에. 소비재를 또 많이 만들질 않아서 휴대폰 한국에서 많이 팔질 못해서. 그렇죠. 근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3위입니다. 그렇죠. 삼성. 애플이어서 화웨이가 3위고. 뭐 최근에는 애플을 제쳤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하던데 그거는 이제 논란이 아마 2019년 안에 엎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3분기 이후에 뒤집혔어요. 그렇죠. 삼성, 이후에는. 화웨이, 애플 순이고요. 그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아주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분기 단위로 보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네. 아예 통신 장비 전체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통신 회사들이 쓰는 그렇죠. 큰 장비들까지 보면 화웨이가 세계 1위예요. 그렇죠. 삼성은 압도적인지 꽤 됐죠. 네. 압도적입니다. 네. 그 뭐 회사의 업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87년에 중국 광둥성 심천시에서 설립이 됐고요. 네. 런정페이라는 이 그 화웨이 회장이 2만 1000위안 344만 원으로 창립했다고 합니다. 네. 창립 30여 년 만에 그 지난해 전 세계 통신 장비 점유율 1위 28%고요. 2위가 에릭슨, 노키아, 중국, 그다음에 한국 삼성전자가 3%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네. 단기간에 어떻게 네. 보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다 보니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게 이 런정페이라는 창업주가 인민해방군 출신이고 통신 장교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인민해방군의 특별한 배려를 입었기 때문에 네. 결국 중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끊임없는 의혹을 살 그렇죠? 네. 일종의 단초는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하는 기업이 중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니, 그럼요. 생존할 수가 아니,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항상 잊고 있는 거 있잖아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럼 일단 독재국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그 더군다나 중국 정부에 약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네.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거는 그 약간 중국 내 서비스에만 집중된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글로벌이 뭔가 글로벌 경쟁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 국가 정부와 그다음 민간 기업이 합쳐가지고 국가 5G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5세대 통신 기술이라고 하죠. 이 5G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줬거든요. 그 네. 결과 지금의 화웨이가 탄생한 거고 이게 무서워서 미국도 이제 견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고. 차세대 통신 기반인 네. 5G에서 이 화웨이가 이제 세계를 주도하게 되면 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주도권. 전이가 벌어진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뉴욕타임즈가 네. 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웨이를 그러니까 옥죄려고 하느냐에 그렇죠. 대해서 차세대 이동통신 5G죠. 차세대 이동통신을 장악하는 나라가 21세기 후반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그렇겠죠. 크기 때문이다. 그럼요. 까지 평가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무역전쟁하고도 결부돼서 미중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던 지난해 말에 이제 이 화웨이 부회장을 캐나다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미국으로 이제 넘겼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그 어떤 그 이게 그냥 단순히 경고 구두 경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구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흐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죠. 지금 유럽도 네. 가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거대한 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흐름을 보시면. 네. 화웨이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등극한 게 지난해 3분기거든요. 이때부터 미국의 아주 가시적인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7월 상황이고요. 예.
8월에는 호주가 화웨이하고 그 앞서 제재를 받았던 중싱통신이라고 중국의 또 다른 통신사를 5G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를 해요. 11월에는 뉴질랜드도 이 대열에 동참을 하고요. 12월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그러니까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죠. 네, 이 사람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 얘기는 캐나다도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고 나서 1월에는 폴란드가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주가 지적재산권 절도 및 스파이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이게 되고 런정페이를 둘러싼 뭐 그 분란이 일어나면서 EU 전반으로 불매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영국하고 독일도 화웨이를 그 5G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 이걸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화웨이가 그러면은 5G 전 세계적인 구축 사업에서 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높아진 그렇죠? 거죠. 그리고 북유럽까지 여기를 가세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나치게 IT 기술을 가지는 것에 반감을 가진 그 말하자면 그 EU와 미국의 연합전선 형성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또 마냥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남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잘 나가는 건 네.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성능이 좋고 이제는 옛날 중국 기업이 아닌 거예요. AS도 좋고 단적으로 그 동남아에 깔려 있었던 망들이 망가졌을 때는 아주 단시간에 복구를 하면서 중국의 기술과 AS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냐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화웨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핑계를 대고 쓰지 않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 상당한 메리트죠. 우리는 그래서 LG가 쓰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5세대 통신은 5G 같은 기자?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보다 30% 저렴하고요. 기술력은 1분기 정도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쓸 이유가 아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SKT와 KT와 달리 LG U+가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쓰겠다라고 약간 고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제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5G 세대에는 우리가 1등은 못해도 2등은 확실한 2등은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화웨이의 장비가 가성비가 좋은 장비가 제일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죠. 중간에서 더 네. 고민하고 있는 그 거고. 비용을 아껴서 네. 더 넓은 곳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은 또 앞서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일종의 경영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마지막을 좀 정리를 해보죠. 이제 사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느냐 마느냐 오늘 뉴스도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약간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전해지고는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테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뭐 인터넷 시대 5G 시대의 주도권 문제는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는데 화웨이에 대한 견제 때문에 중국이 좀 주춤한 정도로 정리가 될 테고 미중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제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글쎄 저는 마지막까지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도의 내용도 엇갈리고. 아, 저 북미 정상이 만나는데 이제 중국이 가세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꼭 베트남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는데 꼭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미중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합의점을 찾고 마무리를 지을 거다.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트럼프라는 예. 지도자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그리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양쪽 때문에 양쪽 다 그렇죠 지금.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거든요. 결승선에서 만나긴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또 가다가 뒤로 올 수도 있고 옆길로 갔다 올 수도 있고 해서 그 계속 가기에는 양쪽 다 손해볼 게 너무 많다. 막 돌아가기에는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뭐 최근에도 2월 중에는 그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뭐 이런 소식 들렸는데 네. 말 그대로 2월 안에는 안 만난다라는 거고. 그렇죠. 또 3월에는 가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라는 그 기술 업체를 이렇게 견제할 때 예. 우리 기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괜히 우리가 그 중간에 껴가지고 사드 보복 때처럼 괜히 한쪽 편 들어줬다가 또 한쪽에서 또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잃게 되죠. 잃게 되는 이런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찾아서 실익을 챙길 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고민.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백도어 이슈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백도어라는 네. 게 사실 그 설계자에 의해서 네. 의도적으로 뒷문이 열리게끔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빼가는 건데 그 보안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예전에 뭐 스노든도 그런 폭로를 했습니다만 2014년 그 뉴욕 타임스 보도도 있었죠 했죠. 독일 그 스피겐 보도도 있었고 그 미국의 시스코도 백도어
열어놨다가 걸린 그렇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일은 아니고 뭐 미국이 하면 안보를 위한 거고 중국이 하면 안보를 위협하는 거고 이런 프레임인데. 명분인 거죠 사실은. 명분이죠. 애매하죠. 아직까지 네. 증거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명분 때문에 이제 화해를 두고 미중이 이제 상징적인 분쟁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핵심은 미중이 화해할 수 있느냐인데 잃을 게 양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기자분들이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워낙 예측이 쉽지 않은 인물들이고 협상의 주역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적 이치만 놓고 본다면 양쪽이 잃을 게 너무 많은 싸움이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심들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타협의 가능성은 그럴수록 점점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해보죠.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우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